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학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신 그 실력을 이번에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의학이론을 살짝 정리를 하면서 또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한번더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의학이론은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옛날 거부터 막다 살펴보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2014년 우리 신체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의학이론 시험이 2차로 가면서 서술형으로 바뀌었죠. 그때 시험이 어떻게 분포가 됐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해 부분을 먼저 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이전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잘 찾아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출제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술형으로 바뀌었던 2014년 이후부터 2020년 작년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제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타사의 또 다른 좋은 교수님들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저희 책, 저희 그 학원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상해가 1강부터 8강까지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1강부터 8강 이렇게 보셨을 때 어느 과목 부분, 과목이 아니죠. 어느 챕터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근골격계 기초이론,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죠. 거의 뭐 용어 위주로 확인을 하고 배워보는 그 파트에서는 2014년과 2019년, 2020년에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14년에 뭐가 나왔냐면 근력 등급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도 근력 검사, 즉 근력 등급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 근골격계 기초 이론 부분을 정리할 때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체손해사정사가 되셔서 환자들을 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MMT, 즉 근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필요한 문제가 나왔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2019년엔 뭐가 나왔냐? 우리 근력 등급을 평가를 할때 관절의 가동 범위도 같이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랑 남이 움직여 줄 때, 즉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능동적인 운동 범위랑 차이가 있는 경우, 이때는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2019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 혹시 실무자가 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아니면은 뭐 독립손해사정사를 이제 차리게 돼서 공부를 이제 업무를 하게 되신다면은 실제로 환자가 다친 후에 관절을 운동하는 범위보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밀어주는 그 운동 범위가 큰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를 진단할 때 얘를 능동적인 운동 범위로 측정을 하는 게 평가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수동적인 운동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분쟁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골절과 탈골 부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쭉다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 말고도 낼게 굉장히 많아요. 골절과 탈골 이미 출제된 부분 말고도 낼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의학이론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상해 부분이라도 다 보시고, 더더욱 시간이 없다면, 아,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너무 시간이 없다면, 상해에서 이 골절과 탈골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기는 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 교재를 들여다보면은 출제할 만한 게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골절과 탈구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두부 외상 쭉 봤을 때 나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뭐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 문제를 출제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나 신경과와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되시면 정말 많이 접하는 게 바로 두부외상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머리, 척추, 요 두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두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정말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척추부 한번 나왔어요. 자, 마미총증후군에 대해서 2017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척추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나올 것들이 충분히 있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 흉부외상은 쭉 안 나오다가 2020년에 우리 흉곽과 척추체에 를 구성하는 뼈의 이름을 한번 또 적어라. 그 다음에 체강골의 기능이 뭔지 써라 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하지는 골고루 나오는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골고루 나오지만 상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나오지만 그 하지 같은 경우에는 슬관절 쪽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슬관절. 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반월성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골절보다는 이런 연부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 여러 번 나왔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초 신경계의 문제도 지금 2018년, 2019년에 나왔습니다. 자, 상해 부분 출제 경향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질병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질병은 사실 너무 낼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여러분이 근무를 하시거나 나중에 손해사정사로 해서 업무를 하실 때는 거의 진단비 위주의 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보험 이후에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질병의 면책질환만 아니라면은 다 보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어떤 이견이 잘 없는데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것이 담보가 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분쟁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최근에 문제가 나왔어요.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병증 이쪽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이외에 흉통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즉 심근경색과 감별이 돼야 하는 흉통이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냐 나왔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아프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생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점수를 매기거든요. 아유, 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좋을수록 아이가 건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험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모두 다 의아해했던 문제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했던 것들이 몇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에서 꼭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꼭 하나만 봐야 된다 하면은 종양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종양은 지금 2017년, 2018년 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나왔어요. 앞에 그 객관식 위주의 시험 문제에서도 종양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보험도 따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몰라서는 신체 손해사정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자, 의학은 우리 다른 과목이랑은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논리가 형성이 돼야지 뭐 이것은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환자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을 해야 하며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의학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 의학 이론 시험을 칠 때 얘도 한 10장 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무리 말을 지어내고 해도 10장이 안 나와요. 의학은. 왜냐?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리대로 서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답 정도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얘기만 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그 문제자,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그 사람이 의도한 키워드 단어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점수를 주고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주저리 쓰시면은 키워드가 없으니까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다 썼는데 내가 이거 조금 더 잘 알아. 그래서 조금 더 뽐내야지. 그래서 추가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키워드 하나도 없고 내가 얘한테 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 주변만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점수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은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답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게 언제 나왔던 문제더라? 자, 6세 남아가 우측 경골 간부에 골절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부정요압이 된 거야. 그래서 각형성이 발생됐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면 앞에 기초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소아 남아가 경골 간부에 골절이 됐는데 부정요압이 돼서 그것 때문에 각형성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7도 정도의 전방 각형성이 발생됐어요. 자, 향후 치료와 그 이유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전방에 각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형성이 크게 됐을 수도 있고 경미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써야 돼요. 각형성이 경미하니까 너는 그냥 어차피 소아의 골절은 재성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형성이 경미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켜본다. 그게 답이죠. 그리고 각형성이 크게 된 경우에는 절골술을 해서 다시 유합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7도의 변형이 있다 그랬어요. 7도 여러분 각도를 한번 재보세요. 7도 그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각도예요. 자, 그만큼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재성형력 때문에 키워드 재성형력 때문에 두 번째 지켜본다. 보존적 치료를 한다. 이게 답이죠. 근데 막 다른 소리를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재성형력, 그 다음에 지켜본다가 답인데 수술을 해야 된다. 보조기를 다시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키워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게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계속 말고 하고 있죠. 답안지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키워드를 쓰세요. 그 다음에 덜 쓰는 것보다는 더 쓰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검사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전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각각 두 가지에 하나당 1점씩을 준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다 쓸까? 다 쓰세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걸리겠지. 그렇게라도 쓰세요. 그런데 하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안 쓰고 곁까지 쓰면은 2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답은 뭐예요? MRI랑 관절 내시경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부 제가 타사 에서 나온 답안지나 아니면 또 여러 답안지를 봤는데 초음파라고 쓰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 초음파가 근육검사를 하는 검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검사는 MRI랑 관절 내시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쓰고 긴가민가해. 딴 사람 초음파도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럼 초음파도 쓰세요. 그럼 난 세 개를 썼어. 그러면 거기서 두 개 맞으니까 2점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세요. 덜 쓰는 것보다는 더 쓰는 게 나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답안지 작성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골격계 기초이론, 즉 상해에서 초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얘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문제 출제가 두 개 된 거예요. 세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두 개는 근력 평가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수동적 운동 범위, 능동적 운동 범위에 대한 거였죠. 자, 그래서 얘네는 왜 그러냐? 대부분 이게 1차 즉 이제 그 1차 시험이었을 때 객관식 시험이었을 때는 출제하기가 너무 좋아요. 선택할 수 있게 이게 진짜 단답이거든요. 서술로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기본적으로 다 안고 간다. 내 머릿속에 의학이라는 베이스에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건 앞에서 봤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뭡니까? 해부학적인 자세.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쓰시오. 이럴 가능성이 뭐 아주 없진 않지만 여기서 별로 쓸 말이 없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이 그림처럼 하시면 돼요. 정면을 보고 발은 앞으로 향하게 하고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다음에 손바닥을 어떻게? 전면으로 향하게. 이 사람처럼 손바닥이 전면으로 향하게, 즉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해부학적 자세예요. 자, 이 해부학적 자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차렷자세라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밖으로 안 가고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딱 다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거북목이 많아서 손등이 앞으로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서서 한번 해보세요. 차렷을 하셨을 때 이 차렷을 했을 때 손바닥이 다리에 붙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뒤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북목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 라운드 숄더 때문에. 근데 걔는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에요. 자, 엄지손가락이 바깥쪽, 즉 손바닥이 앞쪽으로 가는 해부학적 자세를 해야지만 우리의 뼈가 모두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 자세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위치와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를 볼 겁니다. 위치와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는 왜 봐요? 문제에 얘가 나오거든요. 문제에 뭐 상완골 골절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하지 골절이든 간에 그 골절 부위에 맞춰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높다, 얘보다 위에 있다, 그거를 superior라고 하죠.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기준보다 낮다, 걔는 뭐예요? 하죠, 하. 아래 inferi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몸의 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를 딱 앞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자, 앞부분, 당연히 전, 앞, 전자를 쓰죠. 앞, 안테리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테리어. 그리고 그러면은 앞과 뒤는 알겠는데 손은 그면 손은 어떻게 해요? 발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면 후면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전면은 요 앞쪽을 얘기를 하는데 손이랑 발은 조금 말을 다르게 해요. 손은 손등, 발등 모두 배측이라고 합니다. 배측. 여기가 배예요. 배측이고 손바닥 장자를 써서 바닥, 손바닥은 장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은 밑에 깔려 있어갖고 저라고 얘기를 해요. 저. 그래서 손등은 배측이다. 그 다음에 손바닥은 장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등도 똑같이 배측인데 발은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쉽게 생각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저측. 제일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저측. 그래서 족저굴곡 이렇게 얘기하면은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중면과의 거리. 정중면 뒤에서 배울 건데 정중면 뭔지 알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정중면은 우리 몸에 몇 개 있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요렇게 내 몸을 이 정수리서부터 여기 발끝까지 했을 때
반으로 세로로 갈랐을 때 그 선 하나가 정중면이에요. 이 정중면에서 안쪽으로 가깝게 들어오면은 내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중면보다 떨어져 있으면 외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측 굴곡, 외측 굴곡, 뭐 내전, 외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중면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몸통에서의 거리, 가까운 거는 근위부, 그 다음에 먼 거는 원위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완골, 원위부, 골절 이렇게 하면은 상완골, 원위부가 어디예요? 내 몸통에서 먼데, 먼 곳을 얘기하죠. 내 몸통에서 머니까 상완골, 원위부면은 주관절에 가까운 곳이겠죠. 그러면 상완골 근위부라고 하면은 나의 이두근이 붙어있는 요쪽, 요쪽이 바로 근위부겠죠. 몸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의 중심에 가까운 것, 얘도 정중면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에요. 중심. 딱 몸의 중심이 있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을 내측에 있다 아니면 속에 있다 해서 인터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쪽에 있으면 인터널, 피부 바깥쪽에 있으면 익스터널. 그 다음에 우리 뭐 머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경막 외 출혈이 있고 경막 하 출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막 외 출혈할 때는 익스터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익스터널, 그 다음에 듀랄, 헤모레이즈.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EDH라고 해서 익스터널 듀럴 헤모레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바깥쪽에 있다, 경막 바깥쪽에서 출혈이 났다라고 했을 때 외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익스터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표면과의 거리, 체표면, 즉 우리 피부 얘기할 때, 아니면은 뭐 신경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피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깊이 안쪽에 있으면은 딥한 곳에 있는 거죠. 딥한 곳에. 그것을 심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부 표면과 가까운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슈퍼피셜이라고 해서 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깝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아까 인체 부위에 대한 용어 중에서 정중면 잠깐 얘기했어요. 정중면이 뭐예요? 인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눈 면인데 몇 개? 오직 한 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찾아보시면 정중면 그림을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에 관상면이라고 시상면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시상면은 뭐냐면 정중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와 평행을 이루는데 비대칭이에요. 뭐 간격이 좁고 넓고는 상관이 없어요. 평행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세로로 착착착착착착착 자른 상태. 그래서 요 그림이 제일 가까워서 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얘가 바로 시상면입니다. 자, 정중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상면은 뭐 관상면은 그 다음에 횡단면은 알면 좋아요. 자, 그래도 정중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관상면은 뭐예요? 우리 몸을 앞, 뒤로 나눈 상태예요. 앞, 뒤로. 자, 얘는 하나예요?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자, 그 다음에 횡단면은 정중면에서 90도 직각을 이루는 상태로 가로로 잘리는 상태예요. 자, 그게 바로 횡단면이고 보통 우리 CT 찍을 때 횡단면 많이 찍죠. 자,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용어도 살펴봅니다. 움직임에 대한 용어 너무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굴곡, 신전, 구부렸다, 폈다, 굴곡, 신전. 자, 근데 우리 아까 손등은 배라고 했고 손바닥은 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손등 같은 경우에는 손등 쪽으로 구부러졌다라고 해서 배측 굴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손목이 그냥 굴곡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이걸 사실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더 정확하게 말로는 장측 굴곡 아니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측 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절을 구부리는 거 굴곡, 펴는 거 신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내전과 외전이 있어요. 내전과 외전은 아까 내외, 인터널,
메디알 라테랄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은 뭐라 그랬죠? 정중면이라고 했어요. 정중면에서 가까이 오는 것 내전, 내전. 그 다음에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것 외전. 이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회외와 회내가 있는데 얘는 요척 관절의 운동 범위를 평가한대요. 우리 요척 관절, 요척 관절 아직 이 모의고사 시간에, 이 기출문제 시간에는 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요척 관절 뭐예요? 요골과 척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에요. 요골과 척골 봅시다. 자,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어요.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는데 관절이 두 개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 요골과 척골 사이에 붙어 있는 관절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뭐 상부 요척 관절 아니면은 뭐 근위 요척 관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는 하부 요척 관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원위 요척 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척 관절은 몇 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이 운동을 하냐? 해요. 무슨 운동을 해요? 회외와 회내 운동을 해요. 자,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붙여 있죠. 위에를 붙여 있어요. 즉, 요 상완골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했다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제대는 요 상완골 움직이지 않게 하고, 왜냐면은 상완골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완골의 운동은 최대한 작게 만든 다음에 없애야죠. 없애한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외와 회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번과 외번은 족관절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족관절. 자, 여러분들이 저의 예쁜 손을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발바닥을 보고 있어요. 발바닥을. 자, 여러분들 발바닥을 봤을 때, 우리 누워있을 때 발을 까딱까딱까딱까딱, 물론 까딱까딱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움직이죠. 자, 안쪽으로, 정중면에 가까워지는 메디알,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네 번이라고 하고요. 정중면에서 발끝이 멀어지는 것을 외 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회전과 회선이 있어요. 회전과 회선. 회전은 장축을 축으로 하여 도는 운동. 즉, 이게 지금 사람이 전면을 보고 있죠. 장축은 위에서 아래로 요 축이에요. 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고개를 도리, 도리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목을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게 바로 회전이에요.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회전. 자, 발도 우리 고관절도 회전과 내전을 할 수 있어요. 내회전과 외회전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다시 정정을 해야겠죠. 바깥으로 발을 고관절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안쪽으로 고관절을 돌리는 것, 이것을 바로 외회전,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짝대기 하나 없애서 회전 말고 회선. 회선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원을 그리는 거. 그래서 우리 상완골은 원을 그릴 수 있죠. 경관절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고관절도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왜 사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도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손가락이죠? 중수지 관절에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엄지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엄지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수지부터 오 수지, 즉 중수지에서는 이 원이 가능해요. 자, 이게 바로 회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봤어요. 굴곡과 신전 받고 또 뭐 봤어요? 굴곡과 신전 받고 내전과 외전 받고 그다음에 회외와 회내 받고 그다음에 내번과 외번 받고 회전과 회선을 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얘를 쓰라는 게 옛날에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자, 인체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각 몸의 관절들이 다 있어요. 우리 손가락이랑 발가락만 뺐어요. 우선 큰 관절을 봤을 때 견주완, 팔, 상지에 있는 관절이고요. 고슬족, 하지에 있는 관절들이 어떻게 운동이 가능한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왜냐?
견관절이랑 고관절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순서만 다르게 해놔서 그렇지.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외전, 내회전.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똑같아요. 아까 원 그리는 것도 똑같았죠. 회선도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주관절은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척관절의 운동 회회와 회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목, 수관절은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얘가 요골 쪽으로 비스듬히 오는 것, 그 다음에 척골 쪽으로 비스듬히 나가는 것, 얘도 요측 사이와 척측 사이, 요 사이, 척 사이로 구분이 돼요. 자, 족관절도 마찬가지로 굴곡, 신전인데 얘는 안쪽으로 4번, 바깥쪽으로 외번 이렇게 해서 되고, 슬관절이 세상 제일 쉽습니다. 굴곡, 신전밖에 안 돼요. 아주 고마운 관절입니다. 우리가 얘만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섯 가지 관절 다 어떻게 운동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인체 부위 움직임에 대해서 측정을 해볼 건데, 자, 이 제가 예시를 한번 넣어봤어요. 족관절 삼과골절이 됐어요. 삼과골절. 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죠? 예, 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골절된 거죠? 내과, 외과, 그 다음에 뭐 후과, 과가 세 군데 다 깨진 상태, 삼과골절이 됐어요. 삼과골절이 됐으면 관절내 골절이니까 얘는 운동장애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운동장애를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족관절의 운동 뭐가 된다고 했죠? 굴곡도 되고 신전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4번, 외번. 발을 안으로 밖으로 까딱까딱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운동을 하는데 정상은 제가 여기 딱 적어놨어요. 정상은 총 운동 범위는 110도예요. 110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능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것은 내가 움직였을 때, 즉 이 족관절 삼과골절이 당한 환자가 내가 열심히 족관절을 움직여 봤더니 굴곡은 5도밖에 안 돼요. 신전은 10도밖에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4번은 그래도 15도까지 되고, 아, 10도 정도밖에 안 되고, 아, 몇 도지? 15도밖에 안 되고, 외번은 10도예요. 자, 그런데 물리치료사, 이제 재활치료사라고 합시다. 재활치료사가 우리 그 차트 같은 거 보면은 매번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ROM을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는데, 이 재활치료사가 막상 내가 재활치료사의 힘으로 해서 조금 더 운동을 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운동을 해보니까 굴곡이 10도, 신전이 20도, 외번이 15도, 내번이 10도, 20도 이래갖고 환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 25도를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게 흔치 않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흔합니다. 진짜 흔해요. 환자 하나도 못 움직였는데 막상 그 담당 주치의한테 우리 운동장애로 해서 관절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각도가 막 올라가요.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럼 운동 범위는 왜 차이가 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이게 2019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운동 범위는 왜 차이가 날까요? 우선 첫 번째, 아파서예요. 환자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프면 멈춰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허리가 만약에 삐끗했어요. 삐끗하면은 펼 수는 있어. 펼 수는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요 상태에서 그대로 가죠. 요 상태, 아!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 아, 아프지만 내가 멀쩡하게 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통증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은 근육도 놀다 보면은 너무 쉬다 보면은 얘가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근육도 갑자기 놀다 보면 놀래요, 얘가.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요. 어우, 이러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상 후에 건이 파열됐거나 근육이 파열됐으면 얘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에서 보들보들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딱딱하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얘들을 빨리 열심히 운동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왜? 아프니까. 그래서 외상 후 건이나 근육 파열이 있는 경우에도 움직임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절 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제가 아까 삼가골절 얘기하면서 내과, 외과, 후과 다 골절이 됐으니까 관절 내 골절이니까 이 사람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절 내에 골절이 발생이 되면은, 자, 예, 제가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관절 내에 골절이 여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딱 발생이 됐죠. 얘 나중에 붙어도 이 안에 관절이 이렇게 예쁘게 쏙 붙는 게 아니라 관절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움직이는 관절보다 관절 내의 범위, 활동 범위가 좁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걸리는 느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내 골절이 되면은 실제로 운동 제한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이 구축되는 경우도 운동 제한이 발생될 수 있고, 관절을 그냥 아예 묶어버렸어요, 얘처럼. 지금 족관절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어요. 이 보면은 일반적인 족관절이랑은 다르게 뭐 뿌옇게 되어 있죠. 이 사람 지금 관절염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이 관절의 연골 다 제거하고 그냥 관절을 그냥 움직이면 아파하니까 관절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관절 고정술을 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운동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 6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2019년에 이거를 쓰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얘랑 그대로 다 쓰는 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쓰는 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MMT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험사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얘들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림도 하나 붙여놓긴 했어요. 자, 관절이 구축되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쪽 양쪽 무릎 주변이 다치면서 이 주변의 근육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예요. 실제로 환자들, 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되지만 환자들 한 1년 뭐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환자들 보면은 관절 사이에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근육이 마비된 상태, 그 다음에 신경 마비 때문에 관절이 구축된 것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신체의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 10가지를 열거하시오. 2008년에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에 의학이론은 다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재산보험 대인이나 아니면은 재산보험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보험 대인 쪽에서 두 문제 정도는 의학 문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2008년에. 자, 우리 아까 뭐 배웠죠? 굴곡과 신전. 그 다음에 내전과 외전. 또 내번과 외번. 회외와 회내. 회선과 회전. 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다 배웠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주황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10가지를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를 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10가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까만 글자 안 쓰고 요것만 썼다. 그러면 얘가 뭐 아마 10점짜리 문제였다 치면은 한 5점은 줄 수 있어요. 답 제대로 썼으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굴곡은 관절을 구부리는 거고 신전은 관절을 펴는 거다. 그다음에 내전은 뭘 중심?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거 이렇게 갖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때 키워드는 제가 색깔을 조금 붉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고 키워드에 필요한 살을 붙여야 돼요. 우리 지방 덕지덕지 붙이면 안 돼요. 키워드에 필요한 살을 붙여서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골관절계의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능동적 운동 범위가 수동적 운동 범위가 일치합니다. 남이 더 땡겼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더 하지 않아요. 안 아프니까. 자, 그런데 수동적 운동 범위가 능동적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사에서 일하시면은 후유장애 청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글을 쓸 경우를 써라 라는 게 2019년 문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적 범위와 능동적 범위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답을 쓰면 돼요. 능동적 운동 범위가 더 큰 경우를 열거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정의를 한번 봅시다. 간단한 정의.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란 대상자가 스스로, 키워드예요?
대상자가 스스로 근력에 의해서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다. 자,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는 대상자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검사자나 아니면 기계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이 키워드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다. 간단하게 정의를 쓰시고, 자, 우리 아까 제가 여섯 가지 외워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동 운동 범위가 능동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쓰면 됩니다. 키워드 뭐예요? 첫 번째, 근육 마비. 두 번째는 외상 후에 건이나 근육이 파열된 경우. 세 번째는 관절 내 골절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관절 구축, 다섯 번째 관절 고정술, 여섯 번째는 통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가 바로 수동적 운동 범위가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하지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2013년에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이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2018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서는 이 정도로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전에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약관에서는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후유장의 편에 약관 별표에 나와 있어요. 장애 분류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 요즘은 스캐노그램이라는 기계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줄, 좌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를 보고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딱 확인한 다음에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이 스캐노그램이 없었던 시절 아니면 어떤 병원에 스캐노그램이 없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는 그럼 하지기를 어떻게 재느냐. 장골극, 장골 어디예요? 골반이죠. 골반에서 우리 귀 모양처럼 날개처럼 큰 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이는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 부분, 거기가 바로 장골극이에요. 이 장골극에서부터 줄자를 재서 어디까지? 경골의 내과, 복숭아뼈인데 바깥쪽 복숭아뼈 아니고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까지 길이를 잽니다. 그게 바로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드시 정면을 보고 누워야 되고요. 골반의 정렬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환자가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도 길이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노그램을 통해서 환자의 자세가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사선을 찍으면 뼈가 구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뼈의 길이를 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하지 길이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써야겠죠.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상장골극, 장골은 장골인데 위에 있는 장골극 앞부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만져지는 이 장골극 뾰족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 경골내과 끝까지, 경골내과 발목 안쪽에 복숭아뼈 거기 경골내과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얘를 극과 간격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극과 간격이란 말을 써도 좋지만은, 쓰면 좋지만은 안 써도 돼요. 여기 얘가 더 중요해요.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얘를 잴 때는 어떻게 재야 된다 그랬죠?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편안하게 전면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골반의 평형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고관절과 슬관절을 완전히 신전해야 됩니다. 일부러 짧게 보이려고 고관절 살짝 올리고 슬관절 살짝 구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양측 고관절이 같은 정도로 내전과 외전 그리고 회전이 된 상태. 즉, 여러분이 발바닥을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는데 발바닥을 봤어. 근데 발바닥을 봤는데 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 발이 똑같이 내외전 회전이 없는지 그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스캐노그램과 같은 방사선 계측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 말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지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썼는데 상지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견봉에서 장지 끝까지. 장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에서 가장 긴 손가락, 엄지손가락 아니죠? 가운데 손가락이죠? 장지의 끝, 세 번째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가 바로 상지의 길이입니다. 얘도 똑같이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상지의 길이를 측정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